안녕하세요. 소마 51입니다. 오늘은 저기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발매가 되고 있는 그 블루레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고전 한국영화에. 그래서 요번에 도착한 그 새로 출시된 영상자료원 8 블루레이 한 편을 언박싱하고 내용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예, 바로 이 고려장이라고 하는 김기현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김기현 감독에 대한 총서, 이 한국영상자료에서 역시 발매하고 있는 서적 전설의 낙인과 함께 같이 묶여서 묶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그 전 시리즈들에 비해서 올라간 대신에 이렇게 좀 책을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이제 넣어주고 있어요. 뭐 괜찮은 선택입니다. 이 영상자료원에서 나오는 고전 작품들에 대한 그 내용 안내가 같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소개가 되겠죠. 자, 이 필립 스토리 청소 전설의 낙인의 일단 책 내용 책부터 볼까요? 저자는 이현호 기자, 과거에 이제 스크린 키노의 편집장을 역임하셨던 분이고요. 그분의 이제 저서예요. 지금 현재 예종 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 출강 중이시네요. 예. 그래서 뭐 책 김기현 감독의 전체적인 뭐 사진도 많이 들어 있고 풍부하게. 그래서 김기현 감독에 대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좀 보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감독에 관련된 그 DVD는 이미 이제 출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전에 이제 역시 영상자료원에서 이 김기현 컬렉션이 출시되었었고요. 그 중에 고려장이 역시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고려장이 충녀, 육체의 약속, 이어도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려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DVD 컬렉션도 역시 제가 이거 그 시리즈를 많이 모으는데 모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거 이 작품에서 이어도 육체의 약속 뭐 거의 다 봤어요. 이 김기현 감독의 이 컬렉션은 제가 다 본 경우고요. 이 해설집도 아주 자세하게 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자료원 작품들은 되게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져서 항상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작품들이니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고려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기존에 이제 이 같이 주어지는 전설의 낙이라는 저서 말고도 안에 책자가 같이 들어있어요. 열어볼게요 이제. 네, 다 열었습니다. 디스크는 이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 블루레이 이렇게 뭐 심플하게 그 영화 속의 이미지가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영화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디스크 역시 또 그 고전적인 느낌들을 그 옛날의 글씨체로 영화의 글씨체로 잘 살려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엽서가 또 들어있어요. 그 영화의 스티커스를 갖다가 했는데 어우 아주 품위가 있네요. 네. 품위가 있고 그래서 이 스티커스 흑백 영화니까요. 63년 영화 이 세 장이 딱 들어있습니다. 네. 세 장 네. 들어가 있고 내용물을 펼쳐볼까요? 네, 내용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레이 이건 외장 케이스 그 다음에 이렇게 책자가 두 개 들어있어요. 네, 책자 이거는 고려장에 대한 영화 소개 영화 소개입니다. 네, 줄거리 부일 영화상 64년도에 작품상과 감독상 미술상을 받았네요. 줄거리 그 다음에 바이오그래피 감독님의 필모그래피
복원 과정, 이 블루레이를 복원한 그 리마스터링을 완전히 한 거고요. 고려장에 대한 김영진 평론가에 대한 글이 또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전문적인 길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영상 자료원이 일을 상당히 잘하네요. 완성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나리오,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복원판일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줄거리부터 해서 시놉시스가 나와 있고 옛날에 이제 시나리오의 구성 뭐 이렇게 남아 있는 그 시나리오 집을 그대로 그냥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집 고려장 작 감독 김기영. 네, 한국에 이제 지금 한국영화사에서 김기영 감독은 지금 뭐 현재는 뭐 한국영화사에서 최고의 감독, 한여 같은 작품을 최고의 영화로 뽑히기도 하고 그런 감독이죠. 그래서 고려장 역시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효를 다루고 있는데, 효라고 하긴 모를까요? 당시 이제 그런 그 원초적인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한 번쯤 한국 영화사의 좀 정말 거대한 족적을, 그리고 엄청나게 개성적인 영화를 만들었던 이 김기영 감독의 고려장 복원판, 이 판의 블루레이를 한번 보시는 것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의 내부 디스크의 이제 내부의 모습도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장 블루레이를 지금 재생시켰습니다. 지금 메인 메뉴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메뉴를 좀 보겠습니다. 예. 장면 선택은 12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및 자막은 한국어 모노 오리지널이고요. 그 다음에 음성 해설을 정성일 영화평론가가 했어요. 자막은 한국어 본편과 음성 해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영어와 역시 코멘터리가 그 있고요. 일본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약간 이제 한국 고전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죠. 영화 자료 모음에는 나는 트럭이다, 복원 전후 영상, 김기영 예고편, 그 다음에 이미지 갤러리가 있네요. 일단 영화 보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새로 디지털 리마스터링이 된 건데 근데 그림자가 좀 집니다. 이게 80이 써 있습니다. 82년 수집된 네가티브 필름으로 4K 디지털 복원되었다. 수집권 중에 24분간 유실되어 음영만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네. 고려장에 대한 영화 특이하게 영화 첫 장면이 역사적 시점이 아니고 고려장 풍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챕터. 이건 큰 기운이다. 차마 말할 수 없어. 네. 세 번째 챕터. 아, 화질 많이 진짜 엄청 개선되었네요. 네. 네 번째 챕터. 아, 이 부분이 이제 유실된 부분이에요. 네. 음향만 남아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챕터. 15년 후네요. 일곱 번째 챕터. 여덟 번째 챕터. 이 부분도 유실된 부분이네요. 네. 아홉 번째 챕터. 열 번째 챕터. 열한 번째 김진규 배우가 보였고요. 열두 번째 챕터입니다. 고려장 모습이고요. 다시 메인 메뉴에서
코멘터리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유실된 부분. 나도 영화 고려장의 시나리오를 쓸 때 연극에 심취했던 김기현 감독님은 소프클래스의 비극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네. 영화 고려장을 보고 있으면 많은 장면에서 이렇게 정성일 평론가 특유의 예, 스타일로 음성 해설이 지원이 됩니다. 아, 영화 자료모음은 나는 트럭이다. 17분짜리 과거에 있었던 김기현 감독님이 관심을 주었던 독특한 다큐멘터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복원 전후 영상 비교가 있고요. 전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복원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시간은 길진 않고 1분 39초 정도 됩니다. 다음에 예고편은 김기영 예고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26분이네요. 김기영 감독의 작품들의 예고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인 나비를 쫓는 여자인데. 네. 26분 분량의 김기영 예고편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갤러리. 이렇게 해서 영화 속의 장면에 스틸들이 들어있는 이미지 갤러리입니다. 김기영 감독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고려장의 그 복원판 블루레이의 내용물을 살펴보았습니다.